간식이 반가운 남편 은순 씨. 사실 간식보다는 아내의 마음이 풀려 더 반가운 남편입니다. 맛있겠네? 응? 맛있어. 어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이랑? 없어도 아버님하고 살 거야, 나는. 일단 속을 안 썩이니까.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니까. 하게 만들지도 않고. 내가 몇 번 그래. 애들한테도 그래, 내가.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른 남자 안 만난다. 아빠 같은 분 내가 만난다. 뭐 내한테 잘해주고 속 안 썩여주고 알아서 일 척척척척 잘하고 이러면 되지.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. 그래? 그럼 돼. 자기는? 고맙네. 다시 태어나도 날 만내 안 만내? 나는 죽어봐야 알지 뭐. 아유, 이제 머리 없기 말라. 여보. 아이고, 나 여보란 말래. 진짜 처음 들어봤다. 뭐 일도 잘하고 뭐 이래서 고맙네, 사랑하네. 아이고, 나도 마찬가지야. 네,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보세. 오빠 먹어. 네, 오빠는 나도. 그 뭐 돈이더나 뭐하더노? 어? 그래도. 아이고 정말 좀 때가리 없어. 평생 내 편이기만 했던 부부. 서로를 향한 믿음은 부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답니다. 달짝지근한 두 분의 사랑, 앞으로도 영원하시길 바랄게요.